안녕하십니까. 브랜즈 회원 여러분. 지오의 블레스 지오 9500 GD의 이제 무선 전파 영역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핸드폰을 보시면요. 자, 2.4GHz로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쿨앤조이 2.4GHz 연결됨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전파 영역이 도달하는지, 자, 지금부터 저랑 함께 출발하시죠. 예. 자, 운동 한번 갈까요? 아, 좋아요. 합시다. 네. 안 돼요. 늙어서 운동 뛰기 귀찮아요. 자, 빨리 보시죠. 자, 인터넷 접속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자, 갑시다. 상당히 자. 오우. 지금 철문을 넘겼는데 아직까지 만땅구입니다. 만땅 풀입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2.4GHz 모드. 자, 갑시다. 갑니다. 자, 어우, 여기 지금 복도를 보세요. 지금 100m 달리기도 될 판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성원 씨? 안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자, 이제 갑시다. 자, 빨리 갑시다. 자, 어우, 오, 아직까지 만땅이에요. 풀입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오, 지금 몇 미터입니까? 지금 벽을 몇 개 뚫은 거예요, 지금? 오, 자, 좀 뛰어볼까요? 아우, 신호가 안 좋고, 드디어 세 칸. 네. 자, 따라오시죠. 좋아요. 뛰면서 꾸레 좀 하고, 좋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 드디어. 신호가 한 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가 한 칸도 안 뜹니다. 신호가 과연 어디까지 끊기냐,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대략 한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일단은 하나도 안 뜹니다, 신호가. 자, 인터넷이 접속이 거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리를 보세요. 지금 안 보여요. 사무실이 어딘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스 지오 9500 GD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아직까지 잡히고 있어요. 바퀴벌레 같은 전파 생명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통 저희 뭐 이제 아이모사의 공유기라든지 그런 공유기는 저기 문 밖, 철문 밖 나오자마자 신호가 끊겨버려요. 그런데 지금 지오의 9500 GD는 지금 신호가 아직까지 잡히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예, 자, 기타 잠깐만요. 자, 확인해 보시죠. 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네요. 아무튼 전파 생명력은 여기까지로 보면 되고요. 딱 여기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신호가 깨지죠. 예. 자,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